꿈을 갖고 가는 거죠. 훌륭한 사람, 훌륭한 MC, 훌륭한 아나운서, 김용택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을 찾기 위해서는 방황과 좌절을 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이제 안 죽는다니까. 40살까지 우리가 안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김용택 선생님과 함께 정말 선생님의 인생 얘기부터 교육관 그리고 인생을 공부하는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어떻게 청소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반박하기 위한 아주 좋은 근거를 제시를 해주셨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과 자녀가 있다면 함께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주제를 던져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선생님이셨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부와 락 시간입니다. 아주 창의적인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더 보태주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보나요? 네, 오늘은 꼭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렵고 재미없는 한자를 포인트만 쏙쏙 그다음에 재밌게 신나는 음악과 그다음에 재밌는 게임으로 해서 이제 바로 머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데요. 바로 충암중학교 김종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하품만 절로 나오는 지루한 수업은 이제 그만. 한자와 가까워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배움의 재미를 두 배로 높여주는 김종필 선생님의 한문 수업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충암중학교 1교시 시작 전 김종필 선생님이 준비한 특별 교내 방송이 시작됩니다. 김준이, 15분에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30분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저희가 교내 방송 수업을 하거든요. 전교생의 귀를 쫑긋 세우는 시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자 방송 수업은 제목이 야구 경기예요. 네, 위로 올라온 직구 네, 큽니다. 넘어갑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한자들을 직접 교재로 만들어 상황극과 함께 전달하는 미니 특강이 펼쳐지는데요. 말, 던지다 투, 손수자, 손발 투수도 한자어네요. 많이 외웠어요. 모르는 한자도 많이 알게 되고 외웠어요. 한문 수업의 달인 김종필 선생님의 수업 시간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 네. 한문 시간에 웬 노래인가요? 이 노래는요. 한자 부수를 모아서 아이들이 외우기 쉽게 랩처럼 만든 겁니다. 수업 비법 첫 번째. 한자의 부수. 입으로 외우고 눈으로 익혀라. 어깨 들썩이는 노래 수업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214개. 한자의 모든 부수가 이 노래 한 곡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한자 부수송을 반복적으로 부르다 보면 214개의 부수도 손쉽게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좀 지루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지루하게 진행이 좀 안 되고 아이들도 좀 즐겁게 따라하고 놀다 보니까는 부수를 좀 자연스럽게 익혀서 그게 노래로 된 부수 수업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수 부수예요? 부수 아니에요? 부수죠? 부수와 부수가 만나 만들어진 네, 네. 새로운 한자들을 배워보는 시간. 부수예요, 아니에요? 노래로 배웠던 부수죠? 부수를 복습하며 몰랐던 한자까지 알게 되니 일석이조인데요. 부수가 왜 중요하냐? 부수는 영어의 알파벳. 따라하세요. 영어의 알파벳. 한글의 모음자.